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맞지요? 예, 대답을 크게 해줘요. 와가지고, 없는 효과가 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얼굴만 봐도 제 힘이 탁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내가 두 명을 안 불렀나 봐요. 나는 여기 안 찍혀가지고 아마 못 불렀어요. 내가 있는데 안 부를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그죠? 있는데 안 부를 이유가 없어. 그런데 두 명이 내가 좀 늦게도 왔든지 뭘 했든지 여기 안 찍혔어. 그래가지고 못 불렀는데 항의가 오더라고, 내한테 항의가. 아기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떨 때 오해가 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해도 그냥 덮어버리고,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번에 한번, 그 부흥회 때, 그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탁 깨달았대. 자기 마누라가, 사모님이, 아내가 자기 말을 다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더래.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뭐, 기선이나 이렇게 뭘 하다가 정현이나 이렇게 뭘 하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이 이렇게 좀, 안 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이 안 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있고 우리 집에도 내말안 듣는데 뭐, 예? 그러니까 다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무는. 그게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또 그러면서 순종을 하고 또 어머니 자식 간에는 순종을 하고 자식과 뭐 간에도 다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다 들어줄 그 이유가 없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한테 할 때는 뭘 주면서 아니면 그걸 내가 뺏고 그렇게 하면서 밀당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이해를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잘하면 다그 이해를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소리가 나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김경화, 홍종애, 이은정, 정형래, 이난순, 이계자, 송성숙, 김봉우, 한상념, 남기성, 맹. 대답했죠? 맹. 이성자, 이병기, 윤성원, 강평은, 이상훈, 선효정, 강흥목, 이용원, 윤순옥, 이영실, 강정녀, 이혜자, 안혜연, 고성덕, 이영자. 여기까지. 내한테 있는 게 여기까지야. 나중에 누구 이렇게 또 늦게 들어왔을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빠진다, 이래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려고 하면 한 시간 전에 서둘러서 와야 돼. 분명히 그래요. 여기 가까이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막 서둘러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오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드리면 10분 전에는 들어와야 안 되겠나? 양심이 있으면. 아셨죠? 예, 또 이래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잘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야. 믿어줘가지고 헌금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 거야. 이걸 종교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는 절에 가서 비나이다 시주하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빗나가면 안 돼요. 그냥 딱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한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접한, 모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아셨죠?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때부터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은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감동이 돼가지고 오는 어떤 그게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계속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말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들리는 그 음성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 비밀을 우리가 딱 눈치채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면과 이거를 시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고, 각 교회가 다르고, 각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 누구는 이렇게 해서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안 돼.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아내를 이렇게 미국에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나는 아내를 3일 이상 떨어지게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 적이 없어. 처갓집이나 이럴 때. 내하고 같이 갔으면 같이 갔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봐. 보낸 적이 있더라고.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복음학교 갔을 때, 아내가 복음학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거 있어야 되니까. 그때 내가 보냈더라고. 그리고는 정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이제 보냈죠. 이제 자식 때문에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금방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왜 그런가 하면, 주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2주만 갔다 오라고 했어요. 2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나를 욕하더라고. 미쳤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달 정도 그러면 해가지고 나는 그것도 굉장히 양보를 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 결정적으로 아들 녀석이 나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아빠 예정이 누나 하라는 대로 좀 해줘봐요 이러더라고. 예정이 누나 원하는 걸좀 해주라 이러더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 이때 한번 안 해주면 언제 하겠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너가 정해라. 정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엄마하고 이래 해보고, 그렇게 석 달을 그냥 아주, 12월 4일인가 와요. 석 달까지는 아닌데, 12월 4일인가 와요. 두달 20일인가 요. 그러나 주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괜찮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루 늦게 가고 뭐 이런 것도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손해 본 것도 없고 또 아내가 간증을 막한 10가지를 적어서 주더라고, 오늘. 그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딱딱 맞게 또 인도해 주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또 아버지 집에 갔다 와가지고 또 요양병원하고 뭐 요런 데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검사도 받고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버지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원래는 월요일 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그 복지센터 이쪽에서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중에 하나를 해라 해서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오늘 가자. 그래서 그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오늘 간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쉰 것도 잘 쉬었고 잘 쉬면서 준비를 잘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하고 해야 될 거를 잘 하게 되었고 오늘도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제가 주의 계획이라 생각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모든 것들이 순조하게 참잘 됐어요. 감사하게 감사하게. 예? 그리고 우리 집에 이렇게 다 뒤처리는 내가 다 하잖아요. 뒤처리는 제가 다 해요. 앞에 싸질러 놓기는 엉뚱한 사람이 싸질러 놓고 뒤처리는 내가. 예? 내가 뒤처리만 다 해, 지금. 우리 집에 네 마리나 있어, 네 마리나. 뒤처리하는.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잘, 굉장히 마음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주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나타나게 하셨으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려고 그래서 그냥 늘 오늘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게 하고 또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 다 한다고 그대로 되나요?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 그릇 한 그릇 살아. 오늘 이지선 양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또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지선 양 영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결국은 이지선 양한테 두 가지 이렇게 선택의 상황이 있었어요. 얼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지선 교수이기도 하고 이지선 집사이기도 해요. 선한 목자 교회. 그런데 거기 그 옛날에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 그때 이지선 양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10년이 넘었을걸요? 그래 돼 가지고 그저저 선한 목자 교회에서 이지선 집사로 그래 표명하더라고. 그런데 한동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그런데 그 진짜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의 마음속에 감동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아셨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가 이미 천국이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 잘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되게 잘 듣나? 아니라니까. 나도 헤매고 있다니까. 굉장히 헤매고 있으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요. 늘. 그런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면 잘 선택해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할 때 감동이 돼요. 아, 말씀 맞았구나. 하나님이 이 오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여기에서 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재림 때에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밝게 보일 텐데 어떻게 될지, 그걸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끼 맞출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 때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음성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잘 살았더라. 예수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잘 살았더라. 이 말은. 사람은요, 다른 걸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힘들어서 속상해서 그렇지, 돈이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속상해서 그렇지,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우리 집 애도 그렇고, 요번에 설리라는 그걸 내가 다큐를 일부러 좀, 그 이슈가 되길래 찾아서 봤어요. 설리가 죽었어요. 설리라는 애가. 얘 이름이 원래 최진리.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이름이 진리니까. 너무 기독교적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최설리로 바꾼 거예요. 이제 연예인 활동하려고. 어려서부터 닦았는데 너무 이쁘고,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이게 끼가 너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가 부산애인데 그래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잘 버는 거죠. 돈이 그 선리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친구를 사귀었네. 그런데 한 14살 차이가 나나 봐. 그래서 엄마가 반대를 했나 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딱 반항하는 거예요. 자식이 돈 벌잖아. 자기는 이제 20살이 넘었잖아.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애가 돈 벌고 지가 그거 하니까 딱 튕기더라니까. 내가 강제로 하는 걸팍 튕기더라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강제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 본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패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그때부터 엄마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물론 뭐 서로 관계나 이런 거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엄마 이제부터 돈 쓰는 거다 계산해서 내한테 보고하고 이야기해주고, 내돈 내한테 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자기한테 보고하고, 그걸 계산 이거 다 해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 엄마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가? 열받아. 내가 또 뭔가 가만히 있으면서 좀 돈이나 좀 줘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결별이 됐나 봐요. 그래 되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데 야 예배를 그따구로 들여 왜 잠을 자면서 그래요. 나안 잤는데 이러더라고. 아빠 보기 잤다 그러면 잤는 거지. 응? 그러면 잘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되잖아. 이러니까, 그 아빠의 그 기준에 내가 못 맞추겠다. 그럼 내가 독립하겠다. 이러고 진짜 나가더라니까, 집을. 그날? 난 그날 저녁에 다시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닮아가 굉장히 못됐어, 이게. 훅 나가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돈이 그래요, 돈이. 그러고 난 뒤에 설리가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가 강남에 몇십억짜리, 지첫 번째 집이다, 자기 집이다, 이러면서 집 사고 뭐 이런 거다 있더라고. 그게 본인을 못 살렸어요. 본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어요. 막 남자친구하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가져도 그 돈은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었을 것 같아, 나그 걔들한테는. 돈이 그, 있을 만큼은 충분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쓰기에. 왜냐면 그리고 너무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설리 이야기하면 그냥 이쁜 거 미모 이야기. 그거밖에 없다. 아내가 이제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새벽 6시 40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 예배는 항상 새벽 기도 드리듯이 드려라. 내가 그렇게 알았지? 새벽 기도 드리듯이 드리고 또 새벽 기도 예배는 오후 예배 드린다 할 일도 없잖아. 지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린다 생각 항상 내가 일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겠어. 그래가지고 교통을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돈이 망치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돈 버는 거는요, 벌어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도 부족해요. 계속 채워야 되고,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달라. 계속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난 그래서 정말 너는 예수 잘 믿는 게 다다. 예수 잘 믿는 게 다다. 애 낳고 막 이게 막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축복.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또 뭐 어? 그런 소리 하면 좀 힘들어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용원 권사님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어가지고 결국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뭐 혼자 살 수도 있는 문제고 너무 혼자 사는 애 있고 그럼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혼자 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 걱정하죠. 그거 만약에 걱정하잖아. 이거 혼자 내가 이거 응?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말해. 내가 누군지 자꾸 이게 누군지 알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걱정 그러면 내가 걱정이 돼 부모가 그게 얼마나 걱정 그러면 그 자식은 그렇게 나아가지고 그렇게 될 자식이 없을 거란 보장 있어요? 그거 남겨줄 거야 또? 차라리 지 혼자 살다 가는 게 낫지 내가 어느 날 이 생각 우리 둘째 형님 내가 아직도 혼자인데 둘째 형님 보면서 아이고 형님이 속 편하다 내 속으로 난 그럴 때 많아요 진짜로 그러나 그것도 그렇다고 속 편하고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잘 믿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행복으로 살아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다가 미국까지 가서 애도 봐주고 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막 여기도 쓰고 마스크도 막 성민이가 가면서 엄마 두 개 쓰라고 두 개 쓰라고 뭐 그러면서 그 원칙인 것처럼 내가 두 개 썼다고 이러면서 야 네가 두 개 썼다고 엄마가 두 개 쓸 이유가 뭐 있어 지가 두 개 썼다고 두 개 써야 된다고 자꾸 그래 그럼 두 개를 써보더니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 내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 쓴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 그런데도 애기를 위해서 써야지 애기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거룩하면 불행할 거라 생각해요 사람은 거룩하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찾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예배만 드리고 막 이러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고 인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강제로라도 예배 드린 게 내한테는 축복이었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이쪽으로 이 길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쪽 걸로 내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축복 억지로라도 강제로 여러분들 눈치 권사님이니까 눈치 보고 또 나와야 되고 예? 여기 다른 분들 안 나왔을 때 저 김홍순 권사님은 예? 억지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3일 저녁 기도해도 안 나오더라고 전날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보고 새벽에 나오라고 내가 저녁에도 나오시라고 권사님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내가 그러면서 나오라 했더니 저녁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 새벽에 말을 못 알아들었나 싶었더니 8시 2분에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아닌 줄 알지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성경 읽어라 억지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율법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그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서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늘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 안 되지만
이래라도 내가 속은 힘들고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축복이요. 자, 이 영상에서 그걸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번 잘 또, 요거는 영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고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Distorted view of what Christ represents and teaches, we tend to think you have to choose one or the other. If you choose holiness, I want to be holy, then you're destined for a life of being miserable forever and ever. If we find ourselves at odds with, I want to be holy, but I don't want to be unhappy, the problem is you're looking for happiness in the wrong place. You're looking at a lower place when God designed you for a higher place. Visualize it. You take a fish out of water, put a fish on the beach, answer the question, is the fish on the beach happy? Answer no. We give the fish some things from this world to help the fish feel happy.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다 이 말이요. It's raining Benjis, baby. It's raining Benjamins. Is the fish now happy? And the answer is 물고기한테 no. 돈 준다고 행복하지 What does않다 이 말이요. it say? We throw a party for the fish. We get all the best-looking fish out of the sea, and we put them there together, and we give them some cool beats, so the fish can pop, pop, pop to the beat. Is the fish happy now? Now, what if the fish takes a selfie? It gets a record number of likes. Not hashtag fitbod, hashtag fishbod. Everybody goes crazy. Ooh, huh, you look so good. Ooh, fire, fire. Ooh, you hot, you hot, you hot. Is a fish happy? No. Fish is never happy. Why? Because the fish was not created for the beach. If you find yourself wondering why you aren't happy living for the things of this world, maybe you should lower your expectations of earth because you were not created for the earth. You were created by God, for God, to live for things that are not of this world. And that's why sin promises and never delivers. It promises satisfaction at the cost of disobedience to God and eventual pain to you. What do we need to understand? This is so important. Holiness isn't mutually exclusive of happiness. Holiness, in fact, is the pathway to true happiness and joy. They are united. They are connected. Serving God, living for Him, not for the lower things of this world, but for the higher things that are eternal. That is the pathway to true meaning in life. 자, 늘 말씀드리던 거예요. 광고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약속을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거, 이런 약속들이 있다 하는 건데,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우리도 지금 성민이가 집에 있을 때는 어디 나가거나 안 보이거나 이러면 너 언제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자꾸 이런, 그게 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으로서의 서로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심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그걸 가지고 속박이라고 생각한 내 멋대로 못해서 나는 불편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즐겨야 하는 일이에요. 즐겨야 하는 일. 그건 내 축복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받아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거룩하고, 거룩으로 가면 내가 불행해지고 굉장히 재미없고 답답하고 그런 삶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 살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매여 살아보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우리 정신제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제일 큰 교회, 막 이런 것까지는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성도, 교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제일 행복한 성도, 교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힘든 것은 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그때그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사오니 매일매일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볼 수 있는 선택해 볼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순종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